같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. 자, 적어 보셨어요? 일단 한 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적고 있어요? 진주씨? 모르겠어요? 맞아요, 맞아요. 탄, 단지 이렇게 넣어서 구성을 하시면 되고,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먹고 과일, 야채류도 먹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순서를 정하는 게 있어요. 그냥 저만의 라이프 생활이고 저만의 법칙인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저는 처음에 상아를 먼저 먹어요. 상아를 먼저 먹고 일단은 이렇게 먹고 여기부터 가는 게 아니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요.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. 그 다음에 지방을 먹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은 밥 배 따로 간식 배 따로 라고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방 이 아몬드 아 저 오메가3 이 톡톡톡 뭐 씹히는 식감이 없기 때문에 저 아몬드를 먹거든요. 뭔가 이게 씹어야지 내가 먹고 있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얘는 아몬드를 먹는데 아몬드를 어떻게 보면 후식으로 먹는 거죠. 하나하나 먼저 조금씩 잘근잘근 씹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순서를 이게 뭐 사과, 닭가슴살 먹고 그 다음에 고구마 먹고 지방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. 다 와그리만 먹는 편은 아니고요.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라이프 자체를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요즘에 일반인 분들도 몸 좋고 또 건강하게 식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저도 오히려 그런 분들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. 오히려 저는 직업 자체를 피트니스 선수, 스포츠 모델로 갖고 있지만 일반인 분들은 직업 자체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잘해주신단 말이에요.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대단하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라이프와 그 자체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요번 강의를 듣고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클린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 보시고 막 삼겹살 바로 드시러 가시는 건 아니죠? 자, 다음 또 이제 넘어가 볼게요. 자, 싱글 핏. 이제 운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옆에 이제는 소지품이나 이런 걸 놓으시고요. 직접 운동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.